재밌는 게 많은 학생들이 해석을 해. 해석을 하는데 글의 순서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아니 순서를 못 잡는 사람이 있어. 원칙을 몰라서 그래, 원칙을. 알겠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글에서 한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제는 하나라는 거야.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뭔가 예시도 주고요, 연결사도 주고요, 지칭어도 주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찾아가는 포인트는 연결어나 대명사를 잘 봐야 돼. 알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this하고 that이, this하고 this가 있어. 그럼 this가 먼저 나오겠지. 이것들을, 이것은 그랬으니까 이것들은 복수형이 나중에 나오겠죠. 맞아요? 자, 명사가 나와 있고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대명사가 늦게 나오는 문장인지.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가야 된다 이거지. 두 번째는 글이라는 것은 문장이 있으면 자, A, B, C가 있다. 여기에 대한 핵심어, 여기 글은 다시 여기서 연결해 나가니까 이 마지막 글을 이게 A번이라고 잡았으면 이 A번의 마지막에 소재가 여기 B에 다시 나와 있겠죠. 맞지? A하고 B의 관계를 봤으면 여기 문장의 소재를 잡아서 바로 또 가겠지.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게 뭐야? 하나의 주제만이 존재한다는 거야. 됐죠? 자, 이런 거 가지고 예시를, 예문을 보면 돼, 원인문을. 주어진 문장을 읽어야 되겠지. 자, 읽어보니까 어떻게? 엄마하고 내가 어떻게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 친구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뒤뜰에 구경하고 있는데 구경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자, 답을 찾아가죠. 막 이것저것 보기 전에 만약에 해석이 잘 돼서 A, B, C를 다 읽어갈 수 있는 사람 다 읽은 게 금상첨화지. 근데 시간이 없어. 뒤 문장이 올수록 이제 시간이 없는데 찾아가는 방법. 자, 보세요. B번하고 C번을 봤을 때 B번이 무조건 답이야. 왜? 갑자기 세퍼레이터가 나한테 뛰어올랐다. 이거 답이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자, 이런 해서 내가 막 놀려서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쫓아왔죠. 엄마가 쫓아와서 물었어요. Dog? 개? Around there? 그래서 어디 있어? 지금도 있어? 거기 있어? 라는 문장이었지. 그래서 내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말했는데, 자, 걔, 그 개가 다시 짖었다는 거지. 생각해봐. 잘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지금 말할 때 우리가 부정관사고 정관사가 나왔어. 모르는 엄마의 상황에서는 개? 개? 그랬죠. 개? 걔는 어떻게? 안정해진 계증이지. 근데 그 개가 다시 짖었다는 거지. 그죠? 안정해진 개. 나한테 세퍼레이트가 떨어졌는데 그 개가 다시 짖었다니까 이 부정관사하고 정관사만 보고 어떤 게 먼저 나오겠니? 부정관사. 엄마가 모르는 개가 먼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그 개가 다시 짖었다니까 어떻게? B번하고 C번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떻게? B번이 먼저 나오겠다 이거야.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B하고 C하고 답이라고 보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자, A가 ABC인지 아니면 BCA인지. 두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C의 연결고리를 한번 봤어. 자, 어떻게? 엄마가 bark back at the dog. 걔 뒤에서 막 짖었죠? 짖었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보니까 여기서 봐. 걔가 어떻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run away, 도망가더라. 뒤에서 짖으니까 도망갔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면서 답은 자 C가 먼저 나오고 자 B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B가 먼저 나오는 문장이고 C 그 다음에 C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A로 찾아가는 문장이었다. 이해되셨어? 물론 해석 문장이 일관성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여기서 문장을 본다면 여러분이 C번에서 I not. 나 어디 고개를 끄덕였어. 뭐 하면서?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 여기 분사 구문 주의하세요. 그래서 원래 while I cry 라는 문장인데 while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했어. 그래서 자, 시제 시와 같으니까 not하고 cry하고 시제가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crying 있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문법 문장은 관계대명사의 that를 하나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소개합니다. 우리가 삐리리 가는데 명사가 있다. 뭐가 있어? 그래. 명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툭 튀어나오면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자, 이럴 때 무슨 격 대시 생략냐면 주어 동사, 동사의 목적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목적격 that, 관계대명사인 목적어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문장 보니까 사운드라는 선행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주어, 동사 있죠? 목적어 있어. 목적격이 있는데요. 그렇지? 자, 봐. 이 문장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엄마는 만들었어요. 최고의 이런 어떻게 개지 있는 소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Barking sound. 자, 어떤 소리냐? 내가 들었다는 거야. 헐드는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지? 그래 안 그래? 사역 동사는 have, make, let이 있고요. 지각 동사죠? 자, 지각 동사의 목적격 부호는 뭘 쓰니? 암기해. 자, 동사의 원형하고 그죠? to가 생략되는 원형 부정사. 동사의 원형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다음에 현재 분사 PP를 쓰죠. 자, 그래서 여기 뭘 썼어? to를 생략하는 원형 부정사를 썼죠. 자, 사람이 만들 수 있게 내가 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가장 어떻게 개 같은 소리, 가장 최고의 소리를 만들었다 이 문장인데 어디가 생략돼 있어? 목적은 있는데 어디야? 자, to 부정사 여기 make 봐라. make는 원래 to가 어떻게 생략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to가 생략돼 있어서 자 목적격 보호를 만들었지만 여기는 다시 뭐야? make는 동사라는 거지. 이때 make가 타동사야. 알겠어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make sound야 원래. make sound. 근데 자 사운드가 생략된 거죠? make에 뭐가 없어졌다? 목적어가 없어진 문장이지. 알겠죠? 준동사의 관계까지 물어보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자 목적격 make에 대시 생략된 문장이다. 이해되셨니? 정리하세요.